안녕하십니까. 매듭장이 풍원입니다. 봄바람에 여기저기 화재 소식이 많네요. 옛날에는 불난 곳에서 살면은 잘 산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인적, 물적 피해가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예전에 낙산사 불타던 때가 또 생각이 나네요. 또.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파인애플 낫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는 턱스헤드 낫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저 보테가 팔째 들어가는 것 턱스헤드 낫 가죽줄로 라운드 줄로 되는 거하고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차원이 높은 거니까 자 천천히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파라코드로 만들어 놓은 파인애플 낫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를 하기 위한 전 단계 거니까 필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준비해 주실 거는 지금도 창가에서 사이렌 소리가 납니다. 소방차 사이렌이요. 일단 직원이 필요합니다. 이거 화장지 직원도 괜찮고 우리 저기 먼지 터는 우리 돌돌이 요거 또 직원이 오히려 요게 더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쓰실 거면 요 정도 하나 있으신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지름이 한 3cm 정도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라코드 1.5m 또 필수적으로 있으셔야 될 게 리들 피드입니다. 여러분 매듭 하시려면 이 피드나 리들은 한두 개쯤은 갖고 계셔야 될 게 작업하기 용이합니다. 뭐 판매처 궁금하시면 저 댓글 남겨주시면 알려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턱스헤드 4바이트 5리드 일단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돌리는 그대로만 오시면은 이거였어? 라고 생각하실 정도 되니까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일단 고무밴드에 한쪽을 물려주고요. 이렇게 한 바퀴 그러면서 올 때는 대각선으로 그리고 왼손 중지로 잡아주고 이렇게 그 다음엔 이렇게 이선 좌측선하고 이제 일단 평행하게 해놓고 엄지로 여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리드를 사용해서 여기를 넣어줍니다. 쭉 해주시고요. 제가 이 촬영할 때는 되도록이면 화면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좀 더디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딱 언더 이게 완 언더 하셨으면 그대로 이쪽은 오버 완 오버 하시고 또 중지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면을 넘어와 주시면 이 상태 그 다음엔 이 좌측 코드 따라서 그대로 가주십니다. 천천히 넘기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여기는 이제 언더가 되어 있으니까 언더 오버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이거는 거꾸로 오버 언더 오버 언더 마지막에 오버 오버완 언더완 오버완 이렇게 해서 당겨주십니다. 그리고 역시 중지를 잡아주시고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끝 찾아서 여기서 잡았던 거 그대로 유지시켜 준 상태에서 여기서는 양쪽이 언더가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오버 그리고 여긴 둘 다 오버가 되어 있으니까 언더 오버원 언더원 오버 여기 쭉 빼주십니다. 쭉 빼주시고 살짝 돌려주시고 요 지점에서 여기가 언더니까 여기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언더. 진행 방향에서 한번 오버. 오버 해주시고 다시 언더. 그 다음에 오버. 그럼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바이트 5리드. 바이트라는 게 결국은 요거 하나 둘 셋 넷. 이제 위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 위에서 봤을 때 돌아가는 거를 바이트라고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를 리드라고 합니다. 이제 저 내기 할 때 사다리 타듯이 할 때 요걸 리드로, 요거 위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요걸 바이트라고 합니다. 4바이트 5 리드. 자, 요거가 되셨다면 바이트 수를 늘려주는 거죠. 쉽게 해서 우리가 산 꼭대기 정상을 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크를 늘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대로 해서 좌측 선을 그대로 따라옵니다. 좌측 코드를 쭉 천천히 빼주시고 똑같이 오버 언더 오버 끝에까지 쭉 빼주시고요. 이제 피크 산을 하나 정상을 옮겨줘야 되니까 늘려줘야 되니까 살짝 접어주시고 여기를 오버 언더 이 상태에 빼주시고 일단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이걸 마무리해야 되니까 또 보면 이쪽 코드 따라서 오버 언더 이제 다시 처음으로 왔죠. 붙어있으니까 이걸 떨어뜨려주고 언더 언더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 거는 들어가는 거는 오버. 이쪽 거는 오버가 되어 있으니까 언더. 이렇게 계속 따라가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양쪽이 언더니까 이건 오버.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두 코드가 또 오버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언더. 이렇게 빼주십니다. 그럼 아까 피치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바이트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언더로 들어갑니다. 이쪽이 이제 오바로 되어 있으니까 언더로 들어가주고 오바로 들어가주고 사이드를 또 눌러줘야니까 오버. 오버. 이쪽은 또 언더로 됐으니까 언더. 또 이쪽 사이드는 또 언더로 됐으니까 오버. 요거 오버 해주시고 바로 언더. 바이트 수가 늘어가면 좀 코드가 조여집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하기는 처음에는 그렇고 해놓고
사료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버된 것이 이제 바이트 수가 늘어난 거죠. 네. 6바이트가 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는 리드 수가 좀 늘어났죠. 정렬을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6바이트, 7리드. 이렇게 나오네요. 이걸 잘 사려주셔야 됩니다. 사려주실 때는, 일단 이 끝에 코드가 여유가 있으니까 코드를 조금 당겨서 이렇게 느슨하게 줄도 꼬인 거 있으면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이 턱세드나 파인애플라시 본인이 알고 있어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쉬운 파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 배울 때 아, 이 부분이 이런 각도로 보이면 이해가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쉽게 해서 우리 학교 옛날에 철망, 다이아몬드 철망 그걸 두루마리식으로 해놨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렇게 설설설 추스려 주십니다. 그럼 아까보다는 조금 모양이 나죠? 이렇게 여기 만약에 이제 커팅돼서 이어져 있다 그러면은 뭐 한 바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게 6바이트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6바이트 7리드 턱헤드 나시였습니다. 이런 거를 하시고 나야 나중에 뭐 다른 컬러를 놓는다든가 이 같은 코드를 길게 해서 지금 이런 거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원패스라고 하는데 같은 모양을 두 개를 넣으면 투패스 세 가지면 쓰리패스 해가지고 모양을 내는 경우도 많고 하시다가 막 제가 이제 알려드릴 때 때가 되면 막 중간에서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그 매듭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요. 4에 5, 6에 7. 지금 이제 바이트 수를 늘리는 거 알려드렸지만 다음에는 이제 옆으로 뒤에서 리드 수를 늘리는 거. 이게 무한대로 롱 리드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리드가 많아지는 걸로. 그냥 연습만이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그냥 뭐 본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해보시고 안 돼도 또 따라서 해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께 새로운 거를 알려드리니까 저도 기쁘네요. 예, 바람도 많이 불고 또 화재 소식 많으니까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매듭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